폭스가. 야, 너도 누가 보면 진짜 변호사인 줄 알겠다. 아, 뭐야, 이거? 왜 이래? 설마 이거 모의 법정 후폭풍이야? 그래. 그렇다. 야, 나도 재판 져서 기분 되게 그렇거든. 넌 이기려도 했지? 그게 이겨도 찝찝하니까 그렇잖아. 그게 어떻게 무죄야? 억울한 옥살이를 3년이나 한 피해자가 있는데, 그런 피해자를 만든 검사가 어떻게 무죄야? 아, 그래? 이런 게다 유죄가 나오면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지나치게 위축하는 게 된다. 100% 범인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범인에 대한 구속과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며, 이는 장기적으로 더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! 맞는 말이지. 그래도, 하다못해 벌금형이라도 때려대는 거 아니냐고. 그렇지, 그거지! 와, 아름답다. 형사재판 검사 변호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가능하구나. 1시간 후 교수님 건물 2층에서 회의 있습니다. 교수님 건물? 갑자기? Friday.